사람 잘못 보셨다고요? 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어, 좋아하는 사람이 저 속고 있네. 갈 거예요? 가버린다 하기 갈 거 다 알거든요? 나는 그렇게 해도 그치 어? 이거 동문우배 바로 가버린다고. 잠깐만요! 잠깐만 늦었어 임마. 뛰어 그래 뛰어 어? 뛰어 그렇지 그렇지 뛰어야지 어? 우리 동문우배 물 이렇게 주는 거 봐요. 크 이쁘다 어? 그래 물 마시고 이 노래를 강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박태준입니다. 메라바살라 말로 오른쪽 기타 영상입니다. 오늘 강좌 드릴 곡은요. 아니 요즘 더글로리가 한창 뜨고 있고 정말 파급력 있는 그런 드라마인데 볼 때마다 이 달달한 장면에서 우리 동훈 후배와 우리 주여정 센빠이가 행복을 이루실 때마다 나온 노래 바로 우리 폴킴님의 너는 기억한다. 이거야 너는 무엇이 기가 막히면 좋겠어. 이거 다들 들어봤잖아. 다들 달달해가지고 와 할 때 나오던 그 노래를 강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1절만 준비 한번 해봤고요. 정말 쉽게 연주하실 수 있게 제가 맞춤형으로 약하게 가지고 왔으니까 기타 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연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깨포도 필요 없고요. 고정 댓글 확인해보시면요 나오는 코드 적어놨고 역시나 이렇게 코드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부터입니다. 첫 번째 코드는요 우리 두 번째 줄의 세 번째 프렛 잡은 G코드 나올 겁니다. 오늘은 좀 뜯는 것도 있으니까 줄범 나와 있습니다. 그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코드는 슬래시 F샵입니다. 나오는 코드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베이스가 F로 바뀐 그렇죠 이런 것 나오고요. 그 다음에 E 마이너 9이라고 이름 뒤지기 어렵지만 일단 잡아두세요. 그렇죠 다음에 E7도 나오네요. 6432 그렇죠 그 다음에 D코드 나오고요. 다음엔 C코드입니다. 그다음에 G 슬래시 B 코드 나오고요. 그쵸 줄 번호 옆에 코드 옆에 써놨습니다. 다음에 A7 요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부분에 나오는 E 마이너 코드 그다음에 C 뭐 중복부도 말씀드릴게요. G 코드 그다음에 뭐 D 슬래시 F 샵 코드도 한번 나오기는 합니다. 요렇게 코드만 칠 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간 나눌게요. 제가 1절만 진행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고용 댓글에도 제가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게 코드 이렇게 진행 써놨으니까 보시면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아래도 써놓으니까요 편한 걸로 보시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벌스는요 오른손에 뜯을 건데 어떤 식으로 뜯을 거냐면 G 코드 잡아주시고요 64327라고 제가 코드 줄번호 써놨죠. 어떻게 하면 둥 요런 식으로요 따따따따 따따따따 한 코드당 이렇게 8번 치는 거예요. 1,2,3,4,5,6,7 치는 줄번호는 6432로 6432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다섯 디스 셉션 그쵸 다음 코드는 뭐야? E마이너 잡아주시고 요런 느낌 그쵸 다음 코드는 뭐야? D코드 4,3 그쵸 다음에 5,4,3,2 5,4,3,2 그쵸 그 다음에 D코드 이런 식입니다. 제가 지금 한 거는 벌스인데요. 벌스에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 요거 한 거고요. 두 번째 경우에서 비슷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G로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원래는 이 마이너 나인으로 갔지만 이번에 어떻게 하면 1번 손가락만 하나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 나인이 아니라 당연히 이 세븐이 나오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A 마이너 세븐. 그쵸? 다음에 D 다음에 G입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 총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 치는 줄번호는 그냥 딱딱딱딱딱딱딱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뭐 맨 마지막 중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 이제 여러분 좀 센스 있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끝나면은요 이제 후렴 나와 여러분들이 그 달달할 때마다 항상 들었던 네가 무엇이가 행복했으면 요겁니다. 코드 진행은요 E 마이너 C 그다음에 G D 네. 그래서 뭐 뒷부분에는 뭐 두두두두 몰라 뭐 요런 부분이 있어요. 요런 부분도 알려드릴 건데 요런 부분 같은 경우는요 세세하게 알려드리기보다 좀 코드를 좀 알려드려가지고 여러분들 따라하실 수 있게 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렴 부분은요 오른손 스트로크를 정말 간단하게 연주하도록 할 건데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쿵치랑 타치의 차이를 주셔야 됩니다. 쿵치는요 약간 약하게 칠 겁니다. 쿵치. 그럼 타치는 세게 타치. 그렇죠. 그래서 쿵치 타치 쿵치 타치 쿵치 타치 쿵치 타치 이렇게 쿵치 타치 주법을 가져와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만 잡아주시고 너무 세 치면 안 돼요. 그렇죠. 혼나요. 누구한테 몰라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도 몇 번 막 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냥 E 마이너 하나에 D 에 F 샵 G 그래서 한 번 쳐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정말 쉽게 만들어서 정말 쉽게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설명드린 거 가지고 어떻게 연주가 되는지 한번 노래 틀고 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스의 코드 진행 두 개, 경우의 수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고정 댓글이나 아니면 뭐 영상 좀 뒤로 돌려가지고 확실하게 숙지하셔야지 제가 지금 말하면서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경우의 수 1로 시작할 겁니다.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갑니다! 지금은 경우의 수 1입니다. 경우의 수 1번입니다. 그죠? 시작도 인트로고 경우의 수 1번으로 시작했어요. 경우의 수 1번 끝났고 이제 경우의 수 2번입니다. 충신해.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하나 또 떨어지는 거예요. E7 A-7 D 여기 잘 보세요. 다다다다다다다다 다시 경우의 수 1번 쉽게 잘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진짜 물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칠 수 있을 거예요. 경우의 수 2번입니다. 떨어지는 거죠. 이제 픽 잡으시고 사실 난 행복을 잘 몰라 그 부분. 자, 여기 한 번만 더 해보고 넘어갈게요. 따따따 몰라 몰라 해서 라 해서 주시면 돼요. 요렇게 치시면 됩니다. 아마 이 정도 비슷할 거예요. 네, 되게 비슷할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절만 엑기스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글로리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냥 기다하고 보시다가 갑자기 저기 주여정 센빠이와 우리 동훈 후배가 갑자기 뭔가 멜라꼴리해 그러면서 제가 좀 나는 해 요렇게 치시면 우리 더글로리 잘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짧게 영상 가지고 와봤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강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다가 안 되시면 궁금한 거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르셨어.